이 진부한 표현 들어보셨나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입니다. 펩시 대 코카콜라, 고양이 대 강아지, 휴지를 바깥쪽으로 거는 사람 그리고 안쪽으로 거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 분열된 세상에서도 우리 모두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기를 엄청나게 혐오한다는 거 말이에요. 모기는 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작은 흡혈귀들은 냄새에 꽤 민감한 편입니다. 오늘은 모기가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 천연적인 향기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번, 시트로넬라. 맞습니다. 여름이 되면 여러분이 가는 가게마다 이 모기 퇴치용 양초를 팔고 있죠. 시트로넬라는 레몬그라스 속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의 몸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젖산 냄새를 숨겨줍니다. 네, 이산화탄소와 젖산 냄새 덕분에 모기들이 사람 냄새를 맡고 옛날 만화에 나온 것처럼 흥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 시트로넬라로 여러분의 체취를 숨겨보세요. 2번, 레몬그라스. 이 아름다운 관상용풀의 기원은 아시아입니다. 작동 방식은 시트로넬라와 같지만 훨씬 더 강합니다. 양초 대신에 여러분만의 스프레이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중간 크기의 분무기에 물 2컵과 레몬그라스 에센셜 오일을 20에서 30방울 정도 넣은 다음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야외에서 놀 때 주변에 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옷에도요. 또한 집 주변에 레몬그라스를 심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해충들을 막아줄 거예요. 3번, 백향목. 놀라셨을 수도 있겠지만 모기들은 백향목의 향기를 싫어합니다. 나무 속에 있는 이 오일이 향기를 풍기죠. 백향목은 다른 성가신 곤충들도 쫓아냅니다. 흰 개미와 개미 같은 것들요. 일반 상업용 살충제에 적혀있는 활성 성분을 읽어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백향목 오일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4번, 페퍼민트. 페퍼민트는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페퍼민트는 에센셜 오일, 차, 양초, 그리고 심지어 로션에도 쓰입니다. 모기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면 작은 크기의 분무기에 물, 위치하젤 2큰술, 그리고 페퍼민트 오일 10방울을 넣고 흔들어주세요. 원하시면 페퍼민트 잎 몇 개를 분무기에 추가하셔도 됩니다. 옷과 몸의 분무기를 잔뜩 분사하면 완성입니다. 민트처럼 상쾌하게 맑게 자신있게. 아, 저도 모르게 그만해버렸네요. 5번, 유칼립투스. 시트로넬라와 마찬가지로 유칼립투스의 강렬한 냄새는 모기의 감각을 방해하여 먹이, 즉 여러분과 저, 우리를 찾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페퍼민트 스프레이를 만드셨던 것처럼 유칼립투스 스프레이를 만드셔도 되고 유칼립투스 이센셜 오일을 손목과 발목에 바르셔도 됩니다. 걱정 마세요. 유칼립투스는 피부에 매우 안전한 오일이니까요. 인기는 향초이기도 하죠. 시트로넬라 향초보다 향긋한 향을 원하시면 유칼립투스 향초를 써보세요. 6번, 마늘. 거봐요, 제가 흡혈귀라고 했죠? 마늘은 먹기만 해도 우리의 페로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취도 달라지고 모기가 우리를 찾기 어렵게 되죠. 마늘을 많이 먹으면 사실상 마늘이 모공으로 새어나온 거나 다름없게 됩니다. 껌 씹는 것만 잊지 말아주세요. 마늘을 사용하여 모기와 다른 성가신 벌레들을 쫓는 또 하나의 방법은 마늘을 얇게 썰어서 여러분이 자주 가는 야외 장소 주변에 뿌려놓는 겁니다. 7번, 라벤더. 라벤더는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입니다. 동네에 있는 유기농 식료품점이나 온실 가게에 가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라벤더 또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해서 스프레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페퍼민트나 유칼립투스처럼요. 그리고 여러분의 뒷마당 쪽에서 라벤더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그리고 라벤더를 사용해서 하나의 에센셜 오일 스프레이를 만들면 모기에 대한 철통방어로 갖출 수 있습니다. 8번, 금잔화. 금잔화는 매우 강렬한 향기로 잘 알려져 있죠. 얼마나 강렬한지 몇몇 사람들에게도 압도적이죠. 채취를 감추는 전략이 이번에도 사용됩니다. 뒷마당 주변에 금잔화를 심으면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꽃을 잘라다가 야외 테이블에 있는 꽃병에 꽂아놓으면 모기가 여러분을 내버려 둘 겁니다. 금잔화의 아름다운 노란 빛깔은 모기 없는 야외 안식처에 색채도 더해준답니다. 9번,
바질. 바질 또한 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죠. 동네 식료품점에 가보시면 많을 거예요. 바질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 허브를 으깨서 노출된 피부에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즙이 나옵니다. 이 즙은 모기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독특한 향을 가지고 있으니 모기들에게 특효약의 맛을 한번 보여주세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바질잎을 마법의 에센셜 오일 스프레이에 넣어도 좋고 여러분의 정원에 바질을 심어도 좋습니다. 그럼 저녁 식사에 풍미를 더할 수도 있겠죠. 윈윈이네요. 10번 캣닙. 캣닙에는 네페탈락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캣닙의 향이 일반 살충제보다 10배나 강하다고 말합니다. 캣닙은 동네 온실 가게 그리고 물론 동물용품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 허브를 정원에 심으면 모기를 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캣닙을 손으로 으깬 다음 노출된 피부에 즙을 발라도 됩니다. 다만 동네 모든 고양이들이 여러분의 집으로 몰려온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11번 로즈메리. 로즈메리 또한 부엌에서 쓰기도 하고 모기 퇴치용도로 쓰기에도 좋은 허브입니다. 로즈메리는 매우 향기롭죠. 그러니까 강렬하지만 기분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벌레들은 그 냄새를 싫어하고요. 로즈메리를 정원에 심으면 모기떼를 전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즈메리는 무향 로션이나 스프레이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피부에 안전하기 때문에요. 귀찮은 벌레들에 대한 완전한 보호 기능을 제공합니다. 꿀팁! 로즈메리 잔가지 몇 개를 불판에 올려놓으세요. 그러면 열기 때문에 냄새가 뒷마당 전체에 퍼집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뒷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드실 땐 모기로부터 해방이네요. 12번 님 오일. 이 오일은 인도 아대륙의 님 나무의 꽃에서 추출됩니다. 님 오일에는 스킨케어 제품과 화장품에 사용되는 강력한 성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님 오일에서는 겨자나 마늘과 비슷한 강렬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모기들이 님 오일을 못 참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씩 아껴 쓰세요. 특히 처음 써보시는 거라면 더욱이요. 이 오일은 물로 채운 작은 분무기에 희석하여 사용하거나 손목에 살짝 바르셔도 됩니다. 조금 비싼 편이지만 그래도 그럴만한 가치는 있어요. 그렇죠? 13번 쑥. 모기를 상대로 쑥을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야외에서 불을 피울 때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캠핑 중이거나 집에 있는 난로 근처에서 빈둥거리고 있을 때 쑥을 불에 넣으면 쑥 향기가 온 사방에 퍼질 겁니다. 그러면 짜잔! 이제 여러분은 모기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모기들은 연기도 싫어해요. 14번 블루화. 이 꽃의 색깔은 아름다운 보라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을 쫓는 걸 떠나서 정원을 장식하기에 아주 훌륭한 꽃이죠. 게다가 1년생이기 때문에 한번 심으면 매년 새 꽃이 자랍니다. 블루화가 천연 모기 퇴치제인 이유는 이 꽃에 쿠마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꽃에 향기가 한번 뿜어져 나와도 윙윙거리는 그 녀석들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갈 거예요.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블루화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유해하거든요. 그리고 불로 장생하게 해주지도 않아요. 15번 박하. 여러분의 정원에 맛 좋은 허브도 심고 모기로부터 물리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일석이조로는 이만한 게 없죠. 박하의 잔잔한 향은 잎이 건조해지면 훨씬 더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말린 박하를 집안에 매달아 놓거나 집 안이나 바깥 주변에 몇 덩이를 뿌려놓으면 집을 모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박하는 향초에서도 인기 있는 향으로 손꼽힙니다. 껌은 물론이고요. 마늘 먹는 방법을 사용하실 분에게 더욱 유용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모기를 퇴치한 데 사용하는 특별한 향기나 여러분만의 팁이 있나요? 제가 빠뜨린 게 있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허브 정원으로 벌레를 폭격하러 가진 마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